이런 상황을 하는 거야. 황당하잖아.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없다니까. 지금 내 기분이 그래. 나 지금 노래하러 가야 되는데 노래 못하면 죽는데 누가 날 막아? 어이가 없네. 고생 많았죠? 데뷔한 지 벌써 17년. 정말 대견합니다. 이거 먹고 건강 챙기고 피부도 성해지라고 좋습니다. 너나 잘하세요. 아기한테는 밑에서 한 장, 전마당도 밑에서 한 장, 나 한 장. 아기한테는 다시 밑에서 한 장. 이제 전마당에게 마지막 한 장. 뭔 작품아? 밑장 빼기냐? 레페하고 전마당 편을 밑에서 뺐지? 내가 빙다리 혓바지로 보이냐, 새끼야? 생각했어. 증거? 증거 있지. 넌 나한테 콧대물 줬을 것이야. 그리고 전마당한테 주려는 거 이거. 이게 장짜리 아니야? 예림이 급히 봐봐. 혹시 장이야? 해건 들지 마. 손목까지 날라올게. 해만 갖고 와. 준비됐어? 까볼까? 호떡하드나? 오늘이 콘서트 날인가? 팬들한테 와줘서 고맙다고 전해줘라. 내가 좀 출세했네. 또 노래하겠다. 좋은 날씨네.